당신의 TV 프로그램을 골라드립니다. B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안방 요정 TVP 이민웅입니다. 요즘 완판이란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쓰죠. 제 이름 앞에도 살포시 완판남이란 수식어가 많이 붙는데 어떤 의미냐 하면은 도산 안창호나 뭐 단재 신채호나 백범 김구처럼 호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완판 이민웅. 이렇게 또 제 입으로 살짝 자랑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이번 주 만나볼 요즘 화제작은 시청자들 구매 욕구 뿜뿜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들 준비해봤습니다. 홈쇼핑은 아니고요. 구매 욕구가 생기지만 홈쇼핑은 아닌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먼저 KBS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는 바야흐로 2011년 기억나시죠? 전국에 꽃고면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이경규가 또 한 번 면으로 제대로 일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마장면이에요. 방송 후에 예약 판매 순식간에 매진되고 전국 편의점에서는 품절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는데요. 그리고 TVN 요즘 책방, 책 읽어드립니다. 프로 아시죠? 거기서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책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전국 책방 가시면 베스트셀러 코너 있잖아요. 거기 소개된 책들이 쫙 깔렸다고 해요. 저는 또 옛날 사람이라서 여러분 그 MBC의 그 느낌표 아세요? 거기서 책을 읽어드립니다. 우리 김용만 씨랑 유재석 씨가 나와가지고 했었어요. 봉순이 언니, 괭이 머리말 아이들. 어? 괭이 불이야? 아무튼 그 아이들, 괭이 불 그 아이들. 그다음에 9살 인생. 이런 것들 읽었던 생각이 나네요. 구매 욕구 자극하는 완판 프로그램들 준비했습니다. 우리 좋은 건 같이 봐요. 소문난 연예인 미식가들의 메뉴 개발 전쟁, 신개념 편의점 신상 서바이벌, KBS 신상 출시 편스토라. 면 좀 해 먹어야 되는데? 단자면이야, 단자면. 메뉴 개발을 위해 미식의 천국 대만으로 향한 면의 대가 이경규. 그동안 수많은 음식을 먹었지만 아직 그의 입맛을 사로잡은 음식은 찾을 수 없었는데요. 아, 어떡하지, 이거 못 뺐는데 이거. 마장면 막? 마장면 떡상. 마장면 막? 어, 마장면을 찾아다녔구나. 이름도 낯선 마장면을 찾아 이 가게 저 가게 돌고 돌아 마지막 날에야 만났습니다. 마장면 막? 마장면은 뭐지? 마장면. 면이네요? 아, 면이 근데 엄청 참깨 소스에 비벼 먹는 이 요리. 비주얼은 약간 짜장면 같아요. 이거 뭔가 참깨에다가 참깨 소스에다 찍어 먹는 어떤 맛일까요? 엄청 고소할 것 같은데. 깨 소스는 이거. 마샤미. 오, 이거 고소한 향이 확 올라오죠. 막 그렇게 먹음직스러워 보이진 않아요. 그냥 허허허허해서. 오. 일단 소리는 예술이다. 깨가루가 있는데 아유 맛있네. 잘 드시네. 먹자마자 엄지 척 폭풍 젓가락질 하는 걸 보니 드디어 메뉴 결정한 것 같죠? 샷이 들어가는 샷이 아, 먹는 데서 티가 빵 나. 맛있으면. 오샹랑 오샹 랑 한국어에 지다오 지그 라오리. 어머나, 바로 섭외를 하시네요. 오이를 저거 오이를 저렇게 하시네. 잘 될지 모르겠네. 주방장에게 마장면의 비법을 전수받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연습에 돌입하는데요. 이제 심사위원들의 평가만 남았습니다. 맛있나 봐. 맛있나 봐. 손가락까지 맛있네. 감히 말씀 건데 드디어 짜장면을 필적할 만한 면 요리가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 끝에 이경규의 마장면이 일대 출시 메뉴로 결정됐는데요. 이경규의 마장면! 마장면은 시청자의 입맛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신상 출시 편스토랑, BTV에서 만나보세요. 시청자 여러분은 가만히 TV만 보고 있어도 매주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 TV로 읽는 독서수다. 전설적 독서가들과 함께 펼치는 독서 예능 프로그램. TVN 요즘 책방 책 읽어드립니다. 어떤 책을 할지 궁금하시죠? 오늘 읽을 책은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 소개된 책은 10년 동안 150만 부가 판매된 행동경제학 스테디셀러, 너치. 이코노미스트와 파이낸셜 타임즈 등에서 올해 책으로 선정을 한 미국을 휩쓸고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된 책 너츠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150만 우리나라 독자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책이죠. 한국에서 팔린 거고. 자, 너츠는 설민석이 나서면 어려운 것도 쉽고 재밌어지는 매직.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넛지 강연이 펼쳐졌는데요. 지정 좌석제가 아닌데 앉는 데만 하네. 터널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 나는 치킨 냄새 미쳐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통한 넛지 이야기. 이게 그래서 한국의 콘텐츠가 굉장히 강력해지는 거고요. 와. BTS 같은 가수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알고 보면 전 세계를 휩쓴 BTS의 인기 비결도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릴 물건 넛지도 있어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심리도 모두 넛지라는 사실. 품질이 좀 떨어져요. B는 품질이 좋은데 비싸요. 그럼 둘 중에 1승 1패잖아요. 근데 한쪽 구석에 바보 브랜드를 하나 C를 놔요. 얘는 A와는 1승 1패를 만들어 놓고 B한테는 2패를 당해요. 근데 C가 B에게 2패를 당해버리는 바람에 종합전적 B가 3승 1패가 돼요. A, B 놓고 결론을 못 내리면 그냥 나가잖아요. 근데 바보 브랜드 C까지 눈에 들어오는 순간 B를 가져가는 거예요. 신개념 독서 톡쇼. 요즘 책방 책 읽어드립니다. PTV에서 만나보세요. 총 매출이 100조가 넘는 거예요.